Hai sahabat Kompas.com, apa kabar?제가 또 너무 오랜만에 새롭게 내는 새로운 곡들로 가득 찬 앨범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일단 알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노래도 너무 경쾌해서 뭔가 딱 전주가 흘러나올 때 아,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들거든요.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. 당연히 투어다 보니까 원래 흐름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. 그 안에 인도네시아 팬분들만을 위한 한 가지 선물을 숨겨놨습니다. 아, 뭔가 이제 사실 장르적인 문제만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좀 즐겨 듣는 장르들의 음악들, 또 여러 가지 장르 음악들을 앨범 발표할 때마다 함께 수록하고 싶습니다. 네, 인도네시아는 항상 팬분들이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반겨주셔서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힘을 받고 갈지 기대가 됩니다. 제가 아마 딱 자카르타 콘서트 기간에 또 다른 작품을 준비를 또 하고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아마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그래도 공연 자카르타에 가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자카르타의 유명한 곳들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. 인도네시아. 콘서트 했던 순간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요. 그리고 음식들이 좀 떠오르거든요. 인도네시아. 좀 신기하게 인도네시아에서 매체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했고, 단체로, TV 방송 같은 것도 했고, 저 개인으로도 방송을 봤기 때문에, 약간 좀더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팬 여러분, 또 저를 잊지 않으시고, 함께 제 솔로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,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즐겁게, 그리고 감동적인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, 문야라 아방쿠. 화이팅!